그 경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 무자비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인가요? 네. 사람이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과 같아요. 진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방사능 피폭이 되면 대를 이어서까지 그 고통이 끔찍한 거 알고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이 무자비하게 집행이 되고 사람의 인간의 어떤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극한 모멸감을 갖게 되면 방사능 피폭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대문 경찰서장님이 3차에 거쳐서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도 선한 명령을 그들한테 조금 선한 협조를 구하고 싶어요. 정치에 큰 이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한말 가수예요. 대중가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그냥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입장으로 봐도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옳고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박혜경답게 저답게